정동춘 증인은 핸드폰을 몇 개 쓰십니까? 현재 두 개 쓰고 있습니다. 검찰에 다 제출했습니까? 네, 다 제출했습니다. 그럼 박헌영 증인은 본인 명의나 가족 명의로 핸드폰을 몇 개 만들었습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제 핸드폰이 한 대가 있고요. 최순실 씨하고 고영태 씨가 요청을 해서 제 이름으로 두 개, 어머니 이름으로 한 대 이렇게 세 대를 만들어서 그중에 한 대는 제가 쓰고 한 대는 고영태 씨가 쓰고 한 대는 다른 분이 썼는데 나중에 그걸 알고 보니까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제가 알게 된 건데 그 장순호 씨라는 분이 그걸 썼던 걸로. 장순호요? 네네. 그 독일에 있는 분? 그러니까 독일에 있으신지는 모르겠고요. 그 SK 미팅을 들어갈 때 그 비덱 대표라고 해서 오셨던 분이고요. 비덱 대표요. 그러면 네. 독일에서 지금 그 검찰 독일 검찰이 돈 세탁 혐의로 수사하는 그분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장순호 씨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죠? 잘 모르겠습니다. 연세가 좀 많으셨던. 왜 이렇게 핸드폰을 많이 만들었습니까? 저한테는 일단 그 블루케이에서 업무용으로 써야 되니까 전화기를 세 대. 업무용으로 쓰는데 왜 이렇게 남의 이름으로 막 만들어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물어보냐면요. 이 녹취록에 보면 최순실 씨가 핸드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한번 들어보시겠는데요. 여기에 이 전화하는 분의 목소리가 굉장히 이제 궁금해들 하셔서 제가 이분이 누군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본인한테 전화해서 승낙을 받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은 정동춘 이사장과 같은 K재단에 있는 노승일 부장입니다. 네, 좀 틀어주세요. 쟤는 쓸데없는 얘기 뭐하러 해요, 그거? 그 폰을 그래서 냈대요? 예? 그 폰을 냈대요, 그래서? 그 폰, 예, 모르겠습니다. 그 폰을 제출했는지 어쨌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핸드폰에 뭐 누군가 밝힐 수 없는 사람들하고 통화를 이 재단에서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정동춘 이사장과 박헌영 증인 얘기하시겠어요? 뭐 이상한 거 근무하면서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아, 저 지금 네, 나온 녹취록과 네, 그러니까 관련해서요? 네, 이 핸드폰. 네. 저게 아마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네네네. 네. 근데 제 생각엔 아마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 핸드폰을 왜 냈냐 이런 얘기가 그 제가 이제 그 아까 만들었다는 그 핸드폰을 한 대는 어차피 제가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두 대를 그러니까, 고영태 씨가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핸드폰을 많이 만들어서 도대체 누구랑 통화를 하느라고 그렇게 핸드폰을 그게 최순실 씨하고 통화하는 용도였습니다. 그분은 정신 없어서 어떻게 살아요? 그 많은 핸드폰을 만들어 가지고?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정동춘 증인은 안종범 수석하고 통화를 자주 했습니까? 전체 합해서 한 뭐 다섯 번 전후. 네, 어떤 통화 내용이 뭐였습니까? 최초에는 이제 만나서 이사장으로 최종 낙점이 됐으니 아마 대통령께서도 만족해 하셨다. 그래서 이사장으로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대통령 재가가 났다. 그래서 근데 이 재단 이사장까지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단의 이사회를 통해서 이사장으로 선임이 됐는데 그 후에 이런 어떤 그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건으로 해서 한 다섯 번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특검 발표 보니까 정유라 소환 문제를 검토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그 독일에서 정유라가 삼성이 사준 30억짜리 말을 타는 동영상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삼성이 사주려고 준비한 30억짜리 말을 2015년 9월 15일 날
독일 하빈에 위치한 카셀만 승마학교에서 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박재홍 증인에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안 나오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승마협회에서 나오신 박기범 차장 계세요? 네. 네. 저렇게 승마협회에서 어떤 특정 선수를 위해서 저런 지원을 한 적이 있나요? 아, 말을 지원한 거에 대해서? 네, 네. 협회에서는 특별하게 발을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오늘 도종환 의원께서 삼성이 200매덕을 지원했다 해갖고 계약서를 공개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삼성이 컨설팅 비용을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컨설팅 비용이라는 게 이게 뭡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승마협회도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죠? 예,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2018년 아시안게임 및 세계선수권대회를 준비하는 해외 전지훈련 이런 문건이 또 있는데 여기에 보면 1차 지원 선수는 마장마술 정유연 그리고 장애물은 박재홍 이렇게 두 사람 이름이 거명이 돼요. 그런데 이 문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정유연을 위해서 아시안게임과 세계선수권대회를 승마협회가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요. 승마협회는 그런 준비를 한 적은 없습니다. 승마협회는 준비한 적이 없어요. 그럼 예. 이게 다 삼성이 만든 문건인가요?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잘 모르세요? 예. 네. 그러면 뭐 모르신다니까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박재홍 증인을 꼭 나오게 해야 하는 이유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석수 증인에게 아까 왜 사표를 내셨는지를 얘기하시겠다 그러고 지금까지 얘기 안 하신 것 같아요. 그 이유를.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아, 제가 사직서 낸 이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7월 18일 날 저 우수석에 대해서 수사를 한 이후에 청와대에서 이제 뭐 국기문란 행위다 이렇게 저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서울지검에서 저희 자택하고 사무실에 대해서 전면적인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사무실을 하고 뭐 이번에 그런 게 많이 압수가 됐지만 휴대폰하고 업무 일지를 다 뺏기고 나면 공직자로서 더 이상 업무를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더 고집을 피우는 것은 조금 억지스럽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